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ATEEZ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TEEZ가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기대감 속 이터널 션샤인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일 0시 ATEEZ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미니 7집 제로 피버 파트 3의 덕을 타이틀곡 이터널 션샤인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는데요. 이에 앞서 3일 하루 동안 ATEEZ 멤버 개인 및 단체 티저 이미지가 잇따라 오픈되며 뮤직비디오 본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던 바 있습니다.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청량한 멜로디와 동시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ATEEZ의 모습으로 시작되어 밝은 에너지를 불씬 풍기는데요. 보통의 공간에서 서로를 만나며 행복하게 웃는 멤버들의 모습은 따사로운 햇살을 담은 청춘의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모두가 함께하는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도 ATEEZ는 이 찬란한 순간 들을 잊지 않고 이처럼 찰나와 같은 청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노래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단번에 끌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기준 이터널 션샤인 뮤직비디오는 공개 후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 4위, 유튜브 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 5위를 기록했으며 이와 함께 이터널 션샤인은 브라질,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이튠즈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앞서 ATEEZ는 지난 9월 13일 발매한 제로 피버 파트 3로 총 66만 장을 기록하며 이미 하프 밀리언을 달성했으며 빌보드 7개 차트에 진입하여 국내외 인기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한편 ATEEZ는 오는 7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이터널 션샤인 음악방송 활동을 시작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ATEEZ가 컴백 후 첫 수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 2일 오후에 개최된 2021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참석한 ATEEZ가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상 직후 ATEEZ는 2년 연속 이 자리에서 상을 받게 해준 에이틴이 너무 보고 싶고 고마워요. 회사 식구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희 8명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ATEEZ 되겠습니다. 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후 올블랙 슈트와 실버 액세서리로 고급미를 더한 ATEEZ는 바이크와 함께 무대에 등장해 웅장한 인트로로 사람들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켰는데요. 이어 올해 발매한 제로 피버 파트 2와 제로 피버 파트 3의 타이틀곡 메들리로 블루리아, 이터널 션샤인, 데자뷰를 이어서 선보인 이들은 눈을 뗄 수 없는 퍼포먼스를 선사해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ATEEZ는 파워풀한 안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라이브 실력을 입증하는가 하면 댄스 브레이크를 통해 칼군무를 자랑하며 2011 TMA를 시청하고 있는 전세계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ATEEZ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ATEEZ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